아, 네, 안녕하세요. 배가 막힘 해결사 지프로입니다. 어제죠? 예, 네, 어제 뭐 영상 올려 드리는 대로 어제 작업한 내용을 좀 공유를 하면서 저희가 이번에 아이템을 하나 새로 만든 것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고압세척기 시스템은 바이패스 구동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차단 방식이긴 한데 밸브 작동 방식이죠. 저희는 고압 밸브로 고압 라인을 열어주고 닫아주고 라인 쪽으로 쏘는 게 아니라 바이패스를 닫아주고 열어주고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리모컨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처음 이제 제가 이 대표님하고 같이 시작하기 전에 그때도 제가 올려드린 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때 제가 리모컨을 만들 때 구동기를 이거를 써서 밸브 차단하는 방식을 그렇게 리모컨을 세팅해서 만들 거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가 이제 아이템은 이제 이 구동기로 기존에 써왔던 거니까 잘 쓰고 있던 거라서 이제 이걸로 이제 처음 시작을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이제 고장이 발생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요 고압 밸브를 열고 닫는 방식을 어떤 방식을 써야 되냐 그렇게 고민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여기저기 정보를 찾아보던 중에 미국의 제터 노스웨스트라는 회사를 아실 거예요. 그 회사가 있는데 거기 회사에 그 저희랑 같은 방식의 그런 시스템을 쓰고 있어서 그쪽의 시스템을 좀 응용을 한 거죠. 그래서 영상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제터 노스웨스트라는 회사에서 이 방식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고압 밸브가 이게 무려 400바가 넘는 고압 밸브입니다. 그러다 보면 요거를 움직일 수 있는 토크 힘이 좋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 노스웨스트라는 이 회사에 이 시스템을 보니까 작동이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그럼 우리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제가 먼저 약두달 동안 두달 전에 제가 먼저 요 밸브 저희가 이제 밸브가 이제 이 움직이려면 요 라인에서만 움직여야 되는데 이 지금 이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이거를 90도로 꺾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이 구동기를 이걸 쓴 거예요. 예? 밸브를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자 설명을 드리면 밸브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열고 닫고 이렇게 열고 닫고 이런 식으로. 근데 요거를 이런 식으로 열고 닫고 할수 있는 구동기 방식은 그때 당시에 요 구동기를 쓴 거예요. 요 구동기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예. 그랬는데 문제는 이제 요게 잘 쓰고 있으면 괜찮은데 어떤 것은 고장이 안 나고 어떤 것은 또 고장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걸 빨리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두달 전에 먼저 이 밸브를 일단 이 움직이려면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빼서 여기까지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래서 먼저 요거를 풀러서 요거를 절단을 한 다음에 용접을 때려서 각을 만들었죠. 각을 만들었고 요 스트로크 길이기를 제가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도화지에다 놓고 그러니까 이 바닥에다 놓고 요 밸브가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이 거리를 줄자로 측정했더니 몇 미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맞는 이제 구동기를 주문을 해서 그래서 여기다 용접을 때리고 요걸 타공을 해서 그때 당시에는 다이 없이 요제 고압 펌프 라인에 놓은 상태에서 요 구동기만
놓고 반도로 채웠습니다. 반도로. 반도로 채워서 약 한 달 정도 썼어요. 근데 고장 없더라고요. 오히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구동기가 고정이 돼 있으면 유격이 없으면 얘가 부하를 받아요. 왜냐면 밸브가 요렇게 해서 요렇게 닥치는 요게 라운드로 움직이거든요. 요 이게 직선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게 타원형식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게 이 실린더가 고정이 돼 있으면 이 라운드로 움직여야 되는데 부하를 받긴 하는 거죠. 근데 작동은 잘 됐어요. 근데 오히려 채운 반도가 터져 나갈 정도로 토크 힘이 세더라고요. 아 그래서 일단 실린더는 액추에이터는 이걸로 걱정 없이 써도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한 달 정도 넘게 제가 쓰면서 고장이 하나도 없이 더구나 더블 엔진 두 개를 동시에 더블로 만들어가지고 고장이 없어서 아 그러면 이거를 이제 상품화 해야겠다. 일단은 그래서 또 상품화 하기 전에 이렇게 상품화 하기 전에 시제품을 또 만들었어요. 시제품을 또 만들어가지고 제가 또 썼죠. 예, 시제품을 만들어서 시제품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일단은 뭐든지 이제 이렇게 완성품이 나오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를 이제 시도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시제품을 이제 제 고압 세척기입니다. 예. 이렇게 시제품을 그냥 다이만 만든 거예요. 요 그냥 얇은 판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작동이 잘 되고 유격도 완화하고 부하 받지도 않고 잘 움직여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두 달 만에 이제 상품을 했고 그리고 이제 상품이 된 게 이제 완성이 되고 요거를 어제 세 분이 오셔서 어제 올려드린 영상에 세 분이 오셔서 다 교체를 하고 갔습니다. 근데 요걸 이제 저희가 이제 요거를 이제 어떤 차가 와도 이게 공유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차가 와도 다 다룰 수 있어야 돼서 저희가 일단 프레임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작한 이 서스 프레임에는 어디든지 다 달 수가 있어요. 예, 여기다 달아도 되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두 대는 탑차였고 각자 장착을 한 위치가 다 달라요. 어제 예, 그러니까 어디든지 이제 내가 달고 싶은데 달 수가 있어요. 장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나오는 데를 찾아보니 이쪽에 나와서 이쪽에다 달았고 예, 그리고 또 탑차도 뭐 여기다 뭐 이렇게 달기도 했고 또 한 대부는 또 여기다 달기도 했고 예, 요게 이제 이 프레임만 있으면 이제 다 어디든 다 달 수가 있어요. 어디든지 예, 이렇게 달아도 되고 저렇게 달아도 되고 예, 그리고 이 고정도 이 맛보드를 채우기 때문에 되게 땅땅하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고장 없이 이 액추에이터 이 내구성은 이미 우리가 그동안 RPM으로 다 써왔기 때문에 정말 튼튼하고 그리고 이 토크 힘을 좀 높은 걸로 선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마 이제 제가 두 달 동안 써왔기 때문에 그래서 한 두 달이라는 시간을 이제 가진 거고요. 그래서 상품을 한 겁니다. 제가 혹시라도 중간에도 문제가 생기면 또 피드백을 해서 또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두 달 동안 써보니까 작동도 너무나 잘 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기존에 이제 얘 구동기 같은 경우에는 타이머가 너무 느려요. 예, 타이머가 너무 느려가지고 타이머가 느립니다. 예, 느리다 보니까 작동 시간이 좀 길어요. 근데 요 액추 방식은 이제 밸브가 이제 잘 빨리 닫히고 빨리 열립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달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상품화해서 이제 지금 이제 여유분이 지금 많지는 않아요. 이제 앞으로 계속 만들 겁니다. 이제 이제는 계속 만들 거라서 그래서 미국의 제터 노스웨스트라는 회사의 그 영상을 보고 착안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회사보다도 더 잘 만들었어요. 더 튼튼하게 그 회사의 영상을 보면 움직이는 영상을 보시면 그 제터 노스웨스트라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작동 영상이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제가 요걸 보고 착안을 한 거예요. 예. 예. 보시면 요렇게 작동하는 걸 보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먼저 시제품 제가 먼저 만들었고 그리고 처음에는 원래 그러니까 요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이걸 샘플을 제가 기존의 밸브 손잡이를 잘라서 이렇게 각도를 만든 거예요. 제가 처음에 제가 처음에 시제품은 제가 이거를 다 펴서 구부러져 있는 거를 일자로 다 펴서 잘라가지고 각도를 잡았고 그리고 요 실린더가 움직이는 이 밸브가 닫히고 열리는 이 로드 기르기를 백지에다 놓고 표시를 한 다음에 기르기를 선정해서 액추에이터를 먼저 기르기 선정을 한 거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제 차에다가 제 장비에다가 이거를 먼저 그때는 임시로 반도로 한 달 정도 채우고 다녔어요. 그렇게 해서도 작동이 잘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먼저 시제품을 만들게 됐고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잘 돼서 이제 시제품을 만들게 됐고 시제품을 제가 또 한동안 또 썼습니다. 잘 써서 한 두 달 동안 사용해 본 결과 고장 없이 너무 잘 되더라. 그래서 이제 두 달 만에 완성품을 만든 것이고요. 그리고 상품화를 한 거죠. 그리고 어제 세대분이 출고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교체하게 되면 이제 고압 라인도 새로 찝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요 비용은 50만원이에요 50만원. 저희가 50만원에 책정 해놨습니다. 요거 그러니까 기존에 뭐 다른 거 쓰시는 분들이라던가 이렇게 교체하실 분들은 이제 요걸로 하면 이제 고장 없이 이제 잘 쓸 수가 있고 반응도 빠르고 속도도 빠르고 그래서 요거는 고압 라인하고 요거 구동기 요것까지 다 포함해서 비용은 5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좀 밸브 이 구동기에서 좀 이제 스트레스를 이제 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사실 그동안 이걸 다 무상으로 계속 들였었거든요. 고장나면 그냥 저희가 한 두 달 동안 거의 두 박스가 나온 것 같아요. 두 박스라는 게 그 박스 개념이 뭐냐면 한 박스에 한 20개 들었나요? 30개 들었나요? 아무튼 그러니까 두 박스가 나갈 정도로 그냥 막 드렸어요. 막 오시는 분들 막 두 개씩 드리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근데 또 고장이 안 나신 분들은 또 고장이 안 나고 지금 잘 쓰고 있어요. 사실 약간 복불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데 이게 어떤 분들은 꼭 어딘가 고장 나는 부분만 또 고장이 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앞으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상품화 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이걸로 교체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금액 산정을 50만원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고압세트 세팅하는 거는 이제 요걸로 나가겠지만 기존에 나가신 분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거는 그냥 계속 드려요. 고장 나면은. 근데 이제 요걸로 이제 바꾸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교체 비용을 50만원에 책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하시고요. 아무튼 이제는 이 구동기 고장으로서 좀 스트레스를 좀 벗어나서 이제 맘 놓고 작업을 할 것 같습니다. 이래서 좀 새로운 또 아이템을 또 개선한 거에 대해서 좀 영상을 좀 올려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